신데렐라 시리즈에는 다양한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그중 아이돌 된 이유 역시 다양한 소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강한 추천으로 아이돌이 되어서 아이돌이 되었다고 하지만 속은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림을 잘 그리는 소녀 나루미야 유메입니다. 나루미야 유메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쿨 속성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무지 좋아하는 소심하며 귀여운 소녀로 첫 등장은 컴플리트 가챠 금단의 흑맛을 가챠에서 첫 등장하였습니다. 폭신폭신한 회색머리와 왼쪽 눈 밑에 눈물점이 귀여운 13살의 소녀. 얌전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 대사에는 앞뒤로 3점이 붙는 대사들이 많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취미자 특기는 수채화 그림과 사생화로 항상 스케치북이랑 화구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하얀 스케치북 위에 계속 표현하고 그렸더니 수준급으로 잘 그리게 된 노력하는 화가.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면 13살이 그렸다고 하기에는 잘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항상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그려내고 상상력도 풍부해서 순수하며 귀여운 면도 보여주는데 역시 이 순수함은 우사미성을 그려보고 싶어하는 순수함을 보여주어서 당황하게 만든 전적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 자신의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그려내기에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무서워하고 거기다 그림에 대해 안 좋은 비판이나 험담을 듣는 것도 무서워서 보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낯가림도 심해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불안해하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아이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정말 평범하다면 평범한데 유메의 어머니가 오디션 응모를 넣었고 거기서 뽑혀서 오디션을 방송제조로 보러 가게 됩니다. 오디션 당시에는 불안해하며 말도 더듬다 보니 자기 PR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이돌이 된 뒤로는 푸르스의 조언과 가르침 덕분에 지금은 자신감 있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남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말을 잘 해낼 정도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점점 일을 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법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성장하는 주인공의 성을 보여주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후에 푸르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오르며 푸르스에게만은 살짝 적극적인 것이 모의 포인트. 아직은 일이 서툴고 사람들 앞에서 낯을 가리지만 푸르스랑 있을 때는 적극적이며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유메는 자신이 아이돌 된 이유가 강제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극장 1279화에서 밝혀지길 사실 유메는 어릴 때부터 아이돌을 동경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우연히 찾았을 때 아이돌 그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은 이미 이때부터 아이돌 동경이었기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역시 꿈을 가진 소녀였다는 것을 언급해줍니다. 평화로운 오디션 회장, 다음 아이가 회장으로 들어오고 푸르스는 자기소개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소녀는 떨리며 불안한 말투로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시작. 이름은 나루미야 유메. 취미로는 수채화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13살의 소녀. 지망 동기는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오디션 응모를 해서 보러 온 것이라며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녀에게 그린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유메는 자신의 그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싫어할까봐 무서워서 보여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푸르서는 너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스케치북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도 그려보자며 유메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신이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다며 아이돌 됩니다. 그렇게 소심한 그녀의 아이돌 활동이 시작됩니다. 역시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보니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겁을 먹지만 다양한 레슨과 만남을 통해 조금씩 유메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된 첫 오퍼는 낭독회 오퍼. 아직 춤이랑 노래에 익숙하지 못한 그녀에게 있어서 딱 맞는 일이지만 이제 막 자신을 표현하는 법이랑 남들 앞에서 겁먹지 않는 것을 배운 상태인 유메에게 있어서 무서운 일. 하지만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낭독회 당일 역시 당일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 불안해하는 유메. 이대로라면 실패할 것 같아서 무서워하지만 푸르스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며 무대의 풍경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자고 합니다. 유메는 그 말을 듣고 무대 위에서 낭독하는 자신을 그려갑니다. 거기서 보는 객석의 풍경은 모두 미소 짓고 있는 표정. 그리고 웃으며 낭독하는 자신이 보이며 용기를 얻은 유메는 그 이미지를 실체화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 낭독을 시작합니다. 낭독회가 끝난 후 자신이 속으로 그리는 것을 실제로 해낸 것을 기뻐하는 유메. 뿐만 아니라 실제 무대에서는 그림에 없던 푸르스의 미소까지 보여서 더욱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해합니다. 그렇게 유메는 풍경을 그림이 아닌 직접 경험하여 더욱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아이돌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커뮤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아이돌 유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격은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하며 자신을 모두에게 표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아이돌로서 그리는 자신으로 더욱 성장하며 지금은 모두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보이고 표현하는 성실한 유메. 지망 동기가 가고 있는 어머니의 추천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동경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욱 노력하고 표현하는 멋진 성장에 가는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